이건 이제 스프 가네시를 하는데 페스토 소스를 묻혀가지고 길게 구워서 스프에 길게 놔주는 뭔가를 좀 먹기도 좋고 고풍스럽지. 그런 땐 이렇게 얇게 썹니다. 스프 가네시를 좀 고풍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두를 좀 다진 다음에 파슬리를 이내 다져서 써도 좋고 힘들면 이렇게 기존에 시장에 있는 걸 사다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그냥 먹으면 약간 싱거울 수 있으니까 물론 빵 양념이 되어 있지만 여기다 팔만한 치즈가루를 좀 넣어주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을 내려면 파슬리를 바로 이내에 다져서 해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구워서 색이 좀 죽는 것도 감안하면 기존에 있는 드라이 파슬리를 써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이제 길게 썰어가지고 여기다 이게 바르스 한쪽만 발라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체 저기 살라만더 불을 내리쬐는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다 구워주시면 쓰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죠. 이것이 이제 스프 간이서 쓸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에피타이저 옆에 놔두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아주 맛있고 고소하고 좋죠. 그냥 안 담아도 돼.